이렇게 왕창 샀어. 이만큼이나 샀다고요. 총 202,500원을 내가 좋아하는 토너를 여기다 부으면 토너 패드가 만들어지는 거지. 굿밤 말고 이거 하나 사서 써보길 바래요. 제가 그냥 사랑하는 쿠션의 제형은 아닌데요.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만원 넘는 애교살 컨실러 펜슬들은 어떤 가격에 누가 장난질한 거야? 이거 자존심 센 거 보소. 이 눈 똑바로 뜨고 치켜드는 거 봐. 야, 눈 밑에다가 발라주는. 어머. 아니 청순 코랄이라며. 어? Baby, I need you back. I do. You know your body needs me too. What are you doing now? Come through. Come through. Hey.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왕창 샀어. 다이소에 갔는데 이만큼이나 샀다고요. 아, 이놈의 지름신 요정. 못 말려. 얼마를 썼지? 총 202,500원을 썼네요, 제가 이거를. 톤업 선크림부터, 퍼프부터, 브러쉬부터, 무슨 아이세럼 팩 두 개 사고, 아이섀도우 두 개, 쿠션 두 개, 파운데이션. 와, 립갓.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이 목록에서 과연 내 인생템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풀메이크업 해보면서 찾아보자고요. 우리 미우들이랑. 일단 제가 사온 기초 케어템부터 한번 뒤져보도록 해요. 먼저 토너는 이 식물원의 병풀 클리어 빅 토너. 그리고 이 DIY 양면 패드. 엠보면만 통에 들어있는 거고 안에 에센스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토너를 여기다 부으면 토너 패드가 만들어지는 거지. 말하고 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신박한 아이템은 아니네요. 한쪽은 클렌징 케어나 뭐 각질 제거, 각질 케어할 수 있는 엠보면. 그리고 한쪽은 그냥 피부결 정리할 수 있는 그냥 매끈한 면이거든요. 이거 식물원 병풀 클리어 빅 토너를 그냥 안에다 다 부어버릴게요. 과감해. 제이미 과감해졌어. 지금 과감하게 뿌려도 넘치지가 않는 게 패드가 순간순간 다 먹어버려가지고 넘쳤네.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일단 이 식물원 토너가 병풀 추출물이 51,487ppm. 제가 그동안 써왔던 2만원, 3만원 가격대에 어떤 시카 토너보다는 더 병풀 추출물에 함유량이 높네요. 아하, 바하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각질 케어도 도와줄 수 있는 토너 패드거든요. 지복합성이랑 트러블성 피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너인데 저도 지금 자극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토너 패드가 조금 쉬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이라도 좀 까끌까끌함 느껴지는 토너 패드를 각질 제거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손이 막 자주 가고 막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센스가 덜 절여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밑으로 갈수록 토너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부드러워지네. 어우, 괜찮다. 수분 앰플로 이거 가져와 봤어요. JM 솔루션 B5 히아. 판테놀과 11가지 히알루로산을 담은 집중 보습 앰플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군더더기 없는 그런 앰플 느낌? 아니 그럼 언니 군더더기 있는 느낌은 뭔데요? 사실 잘 모르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피부에 올렸을 때 이렇게 뭔가 제형이 또르르륵 떨어지면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이런 수분 앰플이 있고 약간 묵직 쫀쫀한 앰플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취향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형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쫀쫀함이 어느 정도 있는데 흡수력이 빠른 그런 되게 어려운 앰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딱 나는 수분 보충만 하고 빠질게 하고 탁 빠지는 그런 앰플 느낌? 아, 내가 향에 민감하구나. 이게 향이 좀 세네요. 이 수분 앰플이 그러니까 막 피부가 막 따가운 건 아니었는데 약간 뭔가 갑자기 샥 느낌이 쎄했어. 아무튼 제 기준 보습감이 막 뛰어난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좀 쎄해 성분이. 그리고 세 번째 비프루프 리얼 캐로 크림이거든요. 비타민 A 성분이랑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좀 예민 피부 진정해주고 피부 보습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크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향은 안 나네? 괜찮다. 넌 합격! 이런 텍스처고요. 오일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 나쁜 오일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유수분 밸런스 케어를 위한 오일감이 살짝 느껴지는 젤 크림 같은 개형이 아니라 이거죠. 얘는 지금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5,000원의 꿀템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그 화장품 스킨케어에 베타카로틴 성분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 성분으로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크림 너무 괜찮다. 화장 전에 사용할 크림 유목민이었던 분들은 굿밤 말고 이거 하나 사서 써보길 바래요. 돼지국밥보다 싼 걸? 선크림은 요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다이소 화장품 브랜드죠. 초초스랩 톤 캡처 선크림 베이비 핑크. 요거는 식물원 감귤 비타 톤업 선크림이에요. 원래는 제가 요거에 꽂혀서 요 톤업 선크림을 꼭 써봐야겠다 하고
하고 얘를 그냥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었는데 그 다이소 MDP 코너에 요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요 톤업 선크림이. 그래서 한번 둘 다 써보려고요. 요런 핑크빛 살짝 연분홍빛이 도는 그런 좀 촉촉하게 펴발라지는 제형의 톤업 선크림이고요. 발라볼게요. 근데 이 초초스레 브랜드 자체가 조성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다이소에서 화장품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가성비템을 다 써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낸 브랜드이다 보니까 약간 퀄리티가 좀 좋아요. 가격을 보고 막 무시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 톤업 선크림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발린 거 보이시죠? 피부에 요철이나 트러블 자국 많으신 분들이 이거 하나로 파데프리 하겠다, 이거 하나만 바르고 돌아다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기엔 좀 커버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줄 톤업 베이스 겸 선크림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껍게 바르지 않는 이상 전혀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 충돌할 그런 제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식물원의 감귤 비타 톤업 써볼게요. 요거는 그냥 화이트 컬러일 것 같죠? 맞네요. 나는 도가 텄다, 도가 텄어. 입술도 트고 도도 텄어. 그냥 화이트 컬러의 이런 톤업 선크림이고 지금 느낌은 초초스랩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 약간 더 로션처럼 발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촉촉한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선크림이고 메이크업 전에 너무 많이 치덕치덕 발라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보이시죠? 지성이랑 수부지 분들은 이 초초스랩 베이비핑크 이거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살짝 뽀송하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 선크림은 향도 그렇고요. 약간 발랐을 때 그 약간 뭐라 그래, 손에 느껴지는 요 잔여감이 약간 쎄해요. 순간적으로 펴발라지는 그때 그 제형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데? 죄송해요. 아,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하던 요 초초스레 쿠션을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요. 저는 1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쿠션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해요. 우리 딸내미 장난감, 8살짜리. 발라보는데 제 기준 모공을 샥 블러 처리 커버를 하면서 짠짠하게 찹찹찹찹찹 발라지는 쿠션은 아닙니다. 약간의 그 수분감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좀 커버력보다는 속광이랑 결광이 이뻐 보이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이랑 요철이 심하신 분들은 이 쿠션을 바르고 굉장히 불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성분들이나 피부 표면에 그렇게 막 트러블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쿠션 같아요. 이건 진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쿠션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보이시죠? 커버력을 볼게요. 요 정도? 이게 살짝 쿠션 컬러가 좀 안정적인 노란빛을 띄고 있어가지고 흉터랑 여드름 커버는 나름 괜찮아요. 쿠션이 와, 생각보다는 밀착력이랑 뭐 커버력이랑 이런 게 괜찮긴 한데 제가 완전 최애, 제가 그냥 사랑하는 쿠션의 제형은 아닌데요.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입생로랑 쿠션 저렴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입생로랑 쿠션이 발릴 때 되게 촉촉하게 찹찹찹찹 발리면서 좀 마무리에 이렇게 매끈 수분 광 느낌?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아요. 입생로랑보다 거의 뭐 공이 뭐 빠졌죠? 엄청난 가성비인 거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요거 식물원의 플로라 컨실러거든요. 만원대 넘는 컨실러들 속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요 식물원 컨실러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오, 조금 쫀쫀한 제형 같은데요. 크리미하게 저항 하나도 없이 펴발라지는 제형인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은... 야, 내가 너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아우, 아파. 요 흉터들이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는데요. 투명하게 가려져요. 투명하게 가려지면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 컨실러 제형은 요렇게 팟 컨실러처럼 강력한 커버력을 원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요 모공 요철 정리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너무 딱 그 용도다. 이야, 눈밑 치치 커버는 기가 막히게 잘 된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 그래. 내가 잘못 사용한 거야. 자, 이제 팩트 사용해볼게요. 식물원의 노세범 팩트고요. 되게 뻔할 뻔자에 써보지 않아도 알지 뭐 이런 느낌.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파우더에 그런 거 바라는 거 자체가 조금 아쉽죠? 파우더한테는 유분 커버 잘하나 뽀송하게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기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 파우더 브러쉬는 다이소 거고요. 3,000원짜리예요. 파우더와 컨투어 브러쉬. 근데 얘는 좀 잘 산 것 같아. 지금 딱 만져보니까 느낌이 왔어. 삘이 왔어, 여러분. 왔어. 그분이 왔어. 잘 샀대, 나보고. 얘네 둘로 유분기를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하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기분이 잘 산 것 같아서 좀 들떴다가 갑자기 팍 씻고 잘못 산 것 같았다가 마음에 들어버리고 지금 나 벌써 깃발려. 내장 퍼프로도 한번 코 부분 찍어볼게. 뽀송해지는 거 보소. 막 바르고 있는데도 굉장히 막 허옇게 뭉치고 이런 게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쉐딩을 해야 되는데 다이소에 쉐딩이 없더라고요. 아쉬워. 다 있는데 쉐딩만 없으면 어떡해요. 친구는 여기 보고 쉐딩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트윙클팝이나 요 초초스랩 요 둘 중에 좀 대결해서 빨리 쉐딩 좀 하나 내주세요.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무튼 쉐딩 브러쉬는 요거 사왔어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 아무리 쳐도 가만... 이거 자존심 센 거 보소. 얘 눈 똑바로 뜨고 치켜드는 거 봐. 어? 야, 투쿨포스쿨 잠깐 꼽살이 돼요? 능청스럽게 다이소템인 척 살짝만 낄게요. 근데 브러쉬가 좀 가루날림이 약간 심하다. 이게 막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는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뭉치기도 하고. 1,000원짜리 쓰면서 고작 이걸 평가하고 있어. 내 자신 좀 봐. 어머어머. 어머, 구차해. 잠시만요. 애교살 세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트리오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애교살 볼륨 라이너로 애교살에 넣어줄 수 있는 컨실러 펜슬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영 라이너 같아요. 그래서 애교살이랑 쌍꺼풀에 음영 그림자 넣어줄 수 있는. 요거는 붓펜 타입의 애교살 드로잉 펜슬인가봐요. 한번 해보자고. 먼저 요 애교살 볼륨 라이너 펜슬 타입을 사용해볼게요. 너무 좋은데? 뭐야,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만원 넘는 애교살 컨실러 펜슬들은 어떤 가격에 누가 장난질한 거야.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 봐 그럼 매끈하게 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애교살 음영 라이너 진짜 연하다. 컬러그램에 나온 음영 라이너 제일 약한 퍼센트 20% 그 정도만큼이나 연한 컬러예요. 픽싱돼서 이거 한번 이거 지속력도 볼게요. 눈 밑에다가 라인을 살짝 그려볼게요. 괜찮은데요? 뭐야, 올영템 같아. 올영템.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살짝 연장해볼까? 하라는 대로 느끼해졌어. 이거는 좀 잘못했다. 자, 요 애교살 핑크 라이너도 사용을 해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유명하대요. 아, 제가 저번 일본템 메이크업 리뷰 영상에서 울먹 라이너 소개하면서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투명한 핑크 라이너가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평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분이 다이소랑 홀리카홀리카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화사한 핑크빛 아이라이너라고 하는데 기대 좀 해볼게요. 와, 이것도 진짜네. 이거 투명하네. 너무 좋은데? 이거를 눈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해볼까? 아팀 잘못하고 나온 사람 같죠? 이거 한번 빡빡 닦아볼까? 이거 두 개? 오!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고요. 물로 한번 닦아볼까? 순식간에 지워지죠? 이거 바르고 울면 안 돼. 사실 이런 투명한 아이라이너들이 지속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원래. 자,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아이 메이크업에 쓸 섀도우가 꽤 풍부하더라고요. 다이소 세계에서 이 색조 화장품 양대산맥은 초초스랩과 트윙클팝이죠. 그래서 저도 그들의 섀도우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20만원이 나오지. 일단 트윙클팝 섀도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호 코랄 레이어, 봄 오메게 최고겠죠? 2호 핑크 레이어, 여쿨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3호 브라운 레이어, 웜톤, 가을웜 봄웜 좋아할 것 같아요. 4호 로즈 레이어, 요거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초초스랩 섀도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갔던 다이소 매장엔 요 4개 호수밖에 없더라고요. 2호 에이프릴 선셋 쉬머 섀도우예요. 3호 핑크 베이비 태국 핑크 매트 섀도우, 7호 피치 페어리 골드펄이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무펄 피치 섀도우입니다. 10호 딥 카카오, 뭐 진한 음영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넣어줄 수 있는 고동색이요. 그냥 학생들 취향 저격하는 컬러들밖에 없더라고요. 아, 어떤 것도 코카콜라 해야 되나. 마음이 힘들다. 트윙클팝 팔레트에서 이 코랄 레이어가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이게 베스트템 뭐 그 딱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이 팔레트에 이 펄이 자글자글 있는 피치색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 트윙클팝이라는 브랜드가 클리오 거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내가 너무 뒷북이야?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클리오 브랜드의 애기 브랜드라 해야 되나? 저렴이, 초저렴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는 좋아요. 나쁠 게 하나도 없지. 눈 이거 뭐야, 시뻘건 라이너 괜히 발랐네 이거. 너무 티난다. 색깔도 잘 뽑았다. 이 금이 차글차글차글차글 박힌 이 무펄이 너무 이쁜데요? 이 언더에도 쓱 바를게요. 그 이어주기. 그리고 이제 음영을 넣어볼게요. 요 컬러, 요 두 번째 컬러. 쌍꺼풀 라인에 뒤쪽에서부터 들어와서 펴발라주고 삼각존까지 끌어내릴게요. 약간 오늘 상큼하게 진짜 이 끝 음영을 올려보자. 나는 오렌지 걸. 자, 애교살은 대체 칙칙한 놈들 중에서 어떻게 쓰냐고요? 아니, 트윙클팝에 요
애교살 아이스틱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메리코랄 컬러, 요거는 로맨틱 로즈 컬러. 그러니까 요런 컬러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발랐을 때 그리고 되게 매끄러워요. 블링블링하게 연출되는 그런 애교살 스틱은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써볼래. 난 욕심쟁이니까. 로맨틱 로즈를 얘가 조금 더 쉬머한 느낌이니까 얘를 사용해서 애교살 볼륨 살려놓고 그다음에 이 메리코랄로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조금 더 펄이 티가 나서 얘를 마무리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제 아이라이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트윙클팝이에요. 트윙클팝 클리오 거라서 믿고 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초스렘 무시한 거 아니라고요. 딥브라운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진짜 솔직히 가성비 미쳤어, 트윙클팝. 제품력이 꽤 괜찮아요. 진짜 싸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이라인 블렌딩은 초초스랩의 딥카카오 컬러 섀도우로 풀어줄게요. 요거는 하나씩 우리 학생 미우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라인 풀어줄 때 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자, 이제 요 팔레트에 요 펄땡이 한번 슉 사용을 해볼게요. 눈두덩이에 콕콕콕. 어우, 펄감 미쳤네. 예쁘다. 아 진짜 이거 다이소템으로 우리 학생 미우들이나 20대 초반 미우들은 그냥 아이돌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데일리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섀도우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고정력이랑. 그리고 이거 언더에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나 미쳤나? 브러쉬를 이거 컨텐츠 찍겠다고 이렇게 많이 사놓고 사먹고 이걸 안 썼어. 아우, 나 뷰티 유튜버 관둬야겠다. 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저 구독하지 마세요. 난 자격이 없네. 이거 한번 써보자. 우리 학생 미우들한테 이거 써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놓고서. 4인원 브러쉬 세트거든요? 뭐 립 브러쉬, 포인트 브러쉬, 사선 브러쉬, 스펀지 브러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수정 화장 때문에 브러쉬도 가지고 다니는데 요거는 수정 화장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사선 브러쉬 쓰기 전에 트윙클팝의 요 드로잉 아이펜슬 언더 베이지. 이게 이렇게 삼각존 넓히기 너무 좋은 색상 아이라이너라고 삼각존 넓혀주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넓혀지는데? 아무리 똥손들이 감이 없어서 마구마구 발라대도 절대 진해지지가 않아. 그려준 아이라이너 위에다가 이 사선 브러쉬로 이 코랄 컬러 쓱쓱쓱 올려주면 아이라이너에 이 섀도우 컬러가 착 달라붙으면서 매력있는 오렌지 밑트임이 완성. 어머, 나 또 뷰러 안 샀어? 뷰러로 일단은 속눈썹 찝고 그리고 그 유명하신 다이소 유명 마스카라 선생님 나오실게요. 굉장히 아찔한 컬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찔할지 다들 아찔할 준비하시고. 자, 레디 큐. 내 속눈썹이 하도 부족해서 그런가? 뭐지, 아쉬운 이 마음? 잠시만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 마스카라가 아닌가? 아, 내 탓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다른 2,000원짜리도 한번 사봤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볼륨감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데 파리다리스트 장난 아니고요. 또 깔끔하게 발리는 건 얘고 볼륨감이 살짝 조금 더 있게 발리는 건 얘거든요. 마스카라는 그냥 에뛰드 거 쓰세요. 요거는 번짐 없는 리퀴드 라이너라고 하는 3,000원짜리 아이라이너인데 자, 굉장히 제 딸내미가 그림 그릴 때 쓸 것만 같은 그런 문방구 펜처럼 생겼고요. 그림은 잘 그려진다. 팁이 좀 짧으니까 똥손들이 편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꽤나 또렷하게 그려지죠? 그리고 블러셔는 따로 없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초초스랩의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블러셔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어, 괜찮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아, 좀 면하고 맑고 그런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살짝 저 지금 꼼수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트윙클팝 팔레트 핑크 레이어의 핑크랑 연보라 컬러를 살짝 레이어링을 하면 좀 뽀얘질 것 같더라고. 맞죠? 이쁘다. 어우, 마스카라에서 열받은 내 마음을 아이라이너랑 이 블러셔가 샥 치유해주네요. 아, 또 하이라이터가 없더라고요. 블러셔도 없고 하이라이터도 없어. 또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애교살 스틱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부톤이 완전 워낙 밝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23호 톤부터는 이걸로 하이라이터 해도 될 것 같아. 살짝 색감 있게 표현되네요. 무슨 루돌프 마냥? 아,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그냥 눈 앞머리에 과하게 좀 이렇게 발라주면 어떻게 하이라이터 느낌 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립은요, 약간 그 베이스 립으로 바를 만한 뽀용뽀용한 흰기 도는 베이스 립이 없고 좀 색감
촉감이 정확하게 뚜렷한 립 컬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초스 랩에 스위치온 벨벳 립 틴트 청순 코랄이랑 레드 튤립 요거 두 개 가지고 왔는데 2010년대 감성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무섭지만 제가 한번 어떻게 연하게 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순 코랄 컬러를 한번 아이고 두야 아니 청순 코랄이라며 어? 코랄도 아니야 이거는 네온이야 네온.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용했던 이런 섀도우나 블러셔로 사용했던 컬러 있죠. 입술 테두리랑 입술 라인에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면 조금 낫죠. 오버립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얼굴에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자 이번에는 요 컬러거든요. 레드 튤립 컬러. 이것도 무서운데? 얘가 그나마 있어서 조금 나은 건가? 손가락으로 블렌딩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코랄, 요 오렌지 컬러를 입술 안쪽에 좀 바를까요? 어 약간 오렌지빛 됐다 그죠? 어! 잘했다 제이미. 이 핑크립 위에 얹어버려. 자 그리고 브로우 펜슬은 요거 초초스랩 내추럴 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이 1000원짜리 브로우 펜슬 있거든요? 긴장돼. Not bad. 완전 나쁘드. 이거 펜슬 괜찮죠 나름? 지금 느낌 이 그려진 질감이 진짜 나쁘대요. 초초스 랩의 브로우를 써볼 건데 생김새가 조금 더 어나더 클래스죠. 역시 약간 비싼 티가 나요. 섬세하게 아이브로우가 그려지는 느낌인데 사실 텍스처는 모르겠어. 아까 그 1000원짜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좀 물러. 1000원짜리로 서걱서걱 느낌을 살짝 추가해볼게. 전요 지금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품 각각 이 느낌은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는데 약간 이 조화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초초스랩의 캔디샷 글리터를 사용해 줄게요. 얘가 지금 나의 희망템이거든요. 눈 떴을 때 보이는 라인에만 콕콕 찍어줘도 충분하거든요 글리터는. 진짜 예쁘다 이 글리터. 이거는 살만하다 여러분. 이 영롱한 보이세요 여러분? 초점 나가줘서 고맙네. 영롱 궁금하다. 짜잔! 이렇게 해서 머리도 정리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미우들? 오늘 메이크업 나름 괜찮았나요? 우리 미우들은 인생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개 뽑자면 볼터치로 써줬던 요거 섀도우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윙클팝 섀도우도 너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았고 쿠션 그리고 아 맞다! 요 크림까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나름 재밌었던 메이크업 시간이 재밌고 유익했던 메이크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심비, 가성비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좀 다이소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 경기 불황 속, 이 폭주하는 물가 속에 다이소가 꽤나 희망이란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